또한 가지,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상담을,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, 밤이 나오는 질문이에요. 우리 애가 요즘 이상한 애라고 나타나요. 그럴 때 어떻게 답하셔야 되냐? 이상한 애들하고 찾는 게 아니라,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다? 이상해졌다. 근데 정말 기막힌 게요. 3월 달에, 애들 3월 둘째 날부터 애들 서로 사귀는 애들이 그룹이 달라. 우울한 애들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그 향기를 막 다 챙겨주려고 그래요. 어떻게, 옛날에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학비 보조. 옛날에는 담임한테 와서 학비 보조를 그건 거기 부부별 가정사는 다 나오잖아. 이혼했든지 사별했든지 뭐 이런 사연은 다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기가 막히게 잘 듣기도 하고. 그래서 내가, 아, 이거는 본능적으로 서로 아는구나. 서로의 마음의 결을 아는구나.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얘네들 또 떼놓으려고 그러면 안 돼. 애들 떼놓으려고 그러면 둘 뛰어나? 엄마를 뛰어나. 가출해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꼴 보기 싫어.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? 서로 품어야 돼. 그쪽, 저쪽 애들 다 데리고 와.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. 돈이 좀 들지. 근데 제발 그 먹이면서 좀 잔소리 좀 하지 마. 그걸 다 따먹어. 막 먹으면서 잔소리를 해봐. 말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미안해하고 사람이니까 집을 들어가. 그래서 비행을 덜 하게 되는 겁니다. 원리를 그렇게 얘기하실 때. 또 마치 더, 한 번 더 나가서 정말 좋은 거는 저쪽에 엄마랑 친해지는 거야. 근데 같은 동네 살면서 좀 싫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어른이잖아. 어른은 뭐 해야 돼? 영 까먹으셔서? 영아? 해야 돼. 어른은 저쪽 엄마 보기 싫어도 그쪽 엄마랑 친해야 돼. 그래야 애들이 양쪽 부모 사이에서 줄다리기 해가지고 눈피해서 외박하고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. 그죠? 내가 엄마 나 아무리 집에 있어 자꾸 갈게 근데 그럼 그쪽 엄마한테 전해보고 하면 되죠. 그걸 위해서 어떤 친구가 그랬다. 그래야 이 위기를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. 자, 우울증하던 학부모는 시민이자 우울증하던 학부모는 자녀 친구를 친구와 대결하는